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레슨 2, 오늘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텝 3, Hello Expressions. 동영상 두 번 다 보았나요? 다 본 친구들은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활동 1. 영어책 28쪽 풀기. 여러분들 영어책을 28쪽 펴주세요. 거기 A 부분에 Speak and Read가 있고 B 부분에 Read and Write이 있어요. 여러분들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모두 다 풀었겠죠? 나오는 답을 선생님과 함께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의 답은 무엇이었죠? 네, 가운데 그림에 친구가 영화관에서 팝콘을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영화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잘 듣고 따라해 봅시다. I usually watch a movie. B 부분의 내용도 잘 듣고 따라해 봅시다. I take a robot class on Saturdays. I usually go to the park on Sundays. I have soccer practice on Saturdays. 여러분들 영어 노트를 펴주세요. 오늘의 날짜 May 12th, Tuesday. 다 잘 적었죠? 좀 전에 한 학습 활동, 영어책 28쪽 풀기 다 잘했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학습 활동 2,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기, Unscramble 활동을 할 텐데요. 먼저 연습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단어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단어 혹은 표현 혹은 문장을 보여줄 텐데 kite a fly. 뭔가 좀 이상하죠? 바르게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런 모습이죠. fly a kite.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섞여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서 노트에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섞여 있는 표현이 보일 때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의 노트에 바른 표현을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답을 체크하면 돼요. 공책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 노트에 학습활동 2, 표현을 바르게 배열하기 라고 쓰고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선생님이 써놨죠? 노트에 바른 표현을 쓰면 됩니다. 혹시 틀렸더라도 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답을 고치면 돼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틀려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풀어주세요. Number one.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I go to the farm. Number two.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I usually watch a movie. Number three.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I usually take a robot class. Number four.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What do you do on weekends? 5.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what do you do on Saturdays? Number six.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what do you do on Sundays? Number seven.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where are you from? Number eight. Ready, set, go! And the answer is, what grade are you in? Good job, everyone!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